저랑 강민호 선수 선배님이 더 오래 야구하셨고 하시는 플레이도 좀 더 멋있으시고 그러셔가지고. 그러면 김태훈 선수님. 아이, 아니 아닌데 근데 강민호 선배님이 좀 멋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때 단체 삭발하고 밥 먹으러 갈 때도 모자 쓰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엄청 막 손으로 이렇게 막 가리고 막 밥 먹으러 가고 그랬어가지고 좀 쪽팔렸다.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사용한 선크림 저 그 네이처리 퍼블릭 거기에 약간 펌프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네 그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새우튀김이랑 약간 항정살 약간 제일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기 수면실 한번 가져가고 싶어요. 신이 상민이가 맨날 같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은 좀 선택하기 많이 힘들었지만 그 나머지 질문은 다 엄청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꼭 이런 질문 남겨주시면 재밌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멘탈 가세요. 좋은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좋은 방법을 먼저 찾는다 해야 되나? 좀 그냥 좋은 생각 먼저. 이렇게 앉아서 하면 안 돼요. 사인을 이기는 방법은 팬들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야구장, 1군 야구장을 이제 갔는데, 평일날 이제 대전 원정 갔을 때도, 우리 팀이 진짜 팬들이 엄청 많구나. 그때도 엄청 해도 막 쨍쨍 찌고 하는데도 열정적으로 응원해주시니까, 그래서 더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좀 듣는 얘기인데, 뭐 루피 닮았다. 그 핑크 색깔 귀여운 애. 아이, 좀 닮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또 닮은 거 없나요? 또 찾아주세요. 저 그런 거 좋아해요. 옛날에는 피그렉 닮았다고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높지? 나만 높나? 그저께 안 그래도 삼계탕 먹었어요. 아, 대구는 음식이 다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추울 때도 추운 거 즐기고 더울 때도 더. 아, 근데 더운 걸 진짜 싫어하긴 하는데 해 먹을 것 같아요. 요리는 라면밖에 없어요. 근데 2군에서는 이제 다 경산에 근처에 다 살고 하니까 오상민 선수도 대안이나 다 와서 친했어요. 제일 친한 건 이제 김승현 동가. 안녕하십니까. 소설에서 투수 장태혁입니다. 일단은 시설들이 좋은 것 같고 확실히 1군 선수들 있으면 야구장이다 보니까 조금 더 쾌적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최대한 잘 먹으려고 하고 있고 잠도 좀 많이 잘 먹고 지금은 서머리그 기간에 좀 늦게까지 늦게 연습 시작해서 평상시보다 조금 더 많이 자는 것 같아요. 한 10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잘해서 올해 끝나기 전에 1군에 한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딱 올라갔을 때 불안하지 않은 그런 소설이었어요. 지금은 저 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우 형이 저한테 꼴통이라고 계속 써가지고 왠지는 잘 모르고 정우형한테 직접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시끄러운 방이요? 문경이 방이 제일 시끄러운 것 같아요. 앞에 그 지나다닐 때 몇 명 모여있는 것 같더라고요. 방에 음악 소리도 크게 들리고 그러는데 들어가진 않습니다. MBTI 했는데 아니요 뭐 사교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사교적인 외교관 뭐 그런 거? 그거였던 것 같아요. 사교적인 외교관? 네. 누구는 상관없어요? 네. 저는 오승환 선배님. 한번 찾아뵙고 같이 사진 찍고 싶습니다, 선배님. 장지혁이요? 네. 네. 동의하시나요? 제 방이 제일 시끄러운 거. 아, 정말요? 네. 왜냐면, 네. 김상민하고, 김서준 선수하고, 윤정훈하고, 너무 제 방에 자주 오기 때문에, 김영훈까지. 아. 본인의 탓은 아니다. 네, 애들이 너무 하도 많이 와가지고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좀 애들이 저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저 ENTJ. 저 다음으로는 김영웅이가 제일 시끄러운 것 같아요. 너무 긴장했어요. 제가 오랜만에 시합하는 거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관중 앞에서 하는 게 또 되게 오랜만이고 그렇게 입고 나갔는데 그냥 많이 있습니다.
자, 완의 기업노. 아이리 기업노. 이 소리가 더 와, 자, 완의 기업노. 아니, 저는 안 들렸어요. 안 들렸는데 동영상 보면서 누가 하느라고 이대호 선배님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되게 더가웃에서 자욱이 형도 저 이제 나갈 때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솔직히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냥 제가 원래 안 좋은 스윙이 있는데 그냥 그 스윙에 공이 걸린 거라서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고 홈런 친 거 자체는 역전하고 그런 건 좋은데 이제 그 전에 삼진 먹고 안 좋아가지고 계속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99년생 친구들 다 같이 들어갈 수 있으면은 좋은데 민규랑 뭐 주원이 뭐 이제 투수들 중에서 창섭이랑 태우 그런 친구들 99년생 친구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같이 다 같이 찍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목표는 딱히 없고요. 그냥 시간 흐른 대로 가는 대로 그냥 순간에 맞춰갖고 그냥 하는 게 뭐 딱히 없어요. 내가 뭐 미래를 계획한다고 계획한 대로 흘러가진 않더라고요. 출발하기 싫어. 알겠어요. 뭐. 성윤이 형이 주거든요. 성윤이 형한테 감사하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좀 아무래도 좀 자유로운 게 있죠. 막 통금 시간 같은 것도 있고 해갖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돈 쓸 일은 없는데 나와 있으면은 짜잘짜잘한 게 많이 들더라고요. ISTJ랑 FJ랑 왔다 갔다 하는데 남자 TV 올해 처음 나와요. 귀찮아서 미용실을 안 가는 건데 올해 그냥 다듬기만 하고 그렇게 막 자르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밑에 있다 보니까 별로 좀 미용실을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뭘 바라고 이렇게 기르고 막 이런 건 아니어가지고 묶는 걸 원하는 다음에 계속 길러볼게요. 그냥 운동할 때 좀 머리카락 좀 눈 찌르고 막 이래서 헤어밴드만 차고 묶지는 않는 것 같아요. 라이언즈 TV 나중에 뵐게요. 아. 이유를 모르니까 직접 여쭤봐야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들렸구나.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되게 어린데 저한테 잘 다가와서 장난을 많이 치더라고요. 그래서 좀 친근하게 불려서 제가 요즘 뻘통이라 부르고 있거든요. 뻘통짓을 하긴 해? 그러고 있었는데 여기다 일렀구나. 저기가 듣지? 제가 그거를 모델에서 여기다 적어놨어요. ESFJ. 감사합니다. 야, 여기다 일렀어? 네? 일렀어? 아, 이런 게 아니라. 편해주세요. 편해주세요. 이래가 꼴통이라니까, 이래가. 좋아. 얘보다 빠르다. 이병헌이요. 이병헌보다 빠를 것 같아요. 맨발로 뛰어도 진짜 제가 남학신 신고 뛰어도 얘보다 빠를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게요. 다음에 진짜 만약에 올스타전 나갈 수 있으면 좀 족구하고 싶은데 가스통 하나 들고 싶어. 네, 족구 한번 해보고 싶어. 누구랑 찍고 싶냐고 물었더니 99년생 친구들이랑 찍고 싶다고. 아하. 어떻게 가식 떨었네요. 저도 99년생 모임 한번 해서 찍고 싶습니다. 끝이죠? 여기 카메라 좀 지워주세요. 부담스러워요. 항상 라이언즈 메모 순위는? 김상우 선배님. 야 이씨. 좀 잘생기신 선배님들이 많아가지고 자욱이 형도 잘생겼고 상우 선배도 잘생겼고 그건 인정으로 난 인정합니다. 너무 크게 웃으시네요. 딱히 고민해보진 않은 것 같아요. 경서서의 넌 내 거야 그 노래 잘 들어봤어요. 우영우 드라마 안 보셨나요? 이거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겉모습수 와, 대단한 대수 보면서 잘 왔다고 잘 왔다고 저도 잘 왔다고 생각했어요. 약간 느낌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김영우 선수는 그 사실을 아나요? 아니, 모를걸요. 애들끼리 얘기는 안 해가지고 뭔가 가서 얘기하고 있어요. 제일 시끄러운 마음이 천웅이 마음이 제일 시끄러워서 몰라요. 저 방에만 있는데 그냥 다 시끄럽더라고. 솔직히 조용해 돼가지고 감독님 들어가면서 시끄럽던데? 힘들어서 진짜 시끄럽더라고요. 잘하나 참았어. 저 MBTI요? ESFP. 네, 맞는 것 같은데. 똑같은 거죠.
뛰어본 사람이 되게 배울 거 많고 듣고 싶은 선배였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 음악에 네. 되게 많이 챙겨주기도 하고 개꿀 다음 나가면